21세기의 문화는 희망의 빛이자 상생의 힘입니다. 기록문화 창의 도시를 비전으로 한 법정 문화도시 청주가 다양한 문화 시책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20년을 맞는 올해 청주문화제조창에서는 2021 국제공예 비엔날레가 개최됩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원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예. 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올해 설립 20년이 되었어요. 성년이 되었죠. 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충청북도 문화재단이 있고 또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이게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차이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 간략한 비교 해주시면서 문화산업진흥재단 하는 일까지 아주 소개해 주시죠. 예, 처음부터 이렇게 좀 딱딱한 질문일 것 같아서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같은 문화재단이고요. 또 같은 지역 청주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요. 근데 이제 충북문화재단은 광역 단위의 문화재단이고요. 그러니까 광역 특별 자치 단위가 17개가 있는데 그중 17개 문화재단 중에 하나고요. 청주 문화재단은 기초 단위가 226개인데 그중에 110개 정도가 지금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청주 문화재단. 그러니까 풀네임으로 하면 이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문화재단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구현해내고 그래서 지역의 삶을 문화적으로 높이고 또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행사나 어떤 프로젝트들을 함께 시민들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 광역 단위의 문화재단과 기초 단위 문화재단이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 있고 광역특별자치가 있고 기초가 있듯이 문화재단도 그렇게 구분되고 구분됨에 따라서 이제 역할이 조금 차이가 지는 겁니다. 물론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광역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군을 우리가 이제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북문화재단 11개 시군을 포괄하는 그런 어떤 지역문화 사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통문화예술 어떤 계승이라든가 보존계승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그 어떤 지역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중앙단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초단위에서 모아지는 어떤 정책 의견들 이런 것들을 중앙단위하고 연결해서 어떤 지역정책을 기획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청주문화재단은 이제 아무래도 비록 청주가 85,6만을 헤아리는 큰 도시이긴 하더라도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청주 시민들의 어떤 풀뿌리에 이렇게 다 있는 그런 문화 정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2014년에 제정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역문화, 생활문화,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주요한 그런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시민들과 직접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나가는 그러니까 행사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러는 일을 저희 청주문화재단이 합니다. 그런데 청주문화재단은 다른 어떤 110개 정도 되는 기초 단위의 문화재단하고도 또 다른 것이 진짜 유일한 것이 저희는 110개 문화재단 중에 하나이면서 또 20개 문화산업진흥원
또는 그렇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문화산업 육성기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산업이 들어가는 게 좀 다른 거죠. 일반 문화재단은 네.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12개 영상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영상위원회도 우리 그 청주문화재단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진짜 우리 청주의 정말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 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까지도 저희 그렇죠. 재단에서 담당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함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에 뭐 대표이사에 영사위원회 위원장에 또 한국공예관까지 하니까 네. 공예관 관장에 그냥 근데 몇 개를 다 다 맡으신 거죠. 예, 네. 뭐 거기 운영하는 시설만 내도 뭐 동부창고라든가 또 그렇죠. 청담문화산업단지라든가 네. 또 공예관이라든가 한국콘텐츠코리아랩 네. 그리고 충북 그 글로벌 게임센터라든가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약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중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약점 속에는 또한 서로 콜라보, 협력, 상생을 통해서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는 그런 강점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능력의 벅차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열심히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초 단위의 그 문화재단이지만 일반 기초 단위의 문화재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근데 또 청주가 정부로부터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네. 그럼 법정 문화도시가 또 뭐냐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법으로 지정한, 법에 의해 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란 뜻인데요. 그럼 저는 법으로 인정받는 시민. 예. 법정 시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역문화진흥국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 15조에 보면은 문화도시 지정하는 어떤 절차와 요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를 사실은 표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는 21세기 현 시대의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지향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지향의 방향인데요. 방향인데 사실은 너도나도 문화도시 문화도시 그러는데 그것이 정부 그리고 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최소한도 이 정도를 갖추어야 문화도시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그래서 저희 청주가 2019년 12월에 부천, 원주, 천안과 네. 함께 일곱 네. 개의 첫 법정 문화도시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고요. 이게 기간이 있나요? 예, 언제까지인가? 법정 문화도시라는 것은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년간이라는 기간을 주고 그 5년 기간 동안에 국비 100억 원을 추가하고 아, 네. 지방비까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법정으로는 5년이지만 법정 그건 제도적인 원인이지만 사실은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은 첫 번째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은 사실은 청주라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영원한 저희들의 네. 어떤 그 깃발이죠. 네, 그래서 네. 자랑스럽기도 한데 그만큼 그 법정 문화도시를 맨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청주시와 네. 저희 문화재단은 그만큼 부담이 가고 사명감에 더 이렇게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비가 100억이나 되고 지방비까지 매칭을 해서 하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그 추진이 되겠죠. 네. 대략 중요한 사업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딱딱해 제가 네.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이 일의 부담 때문에 네. 예. 사실은 이제 크게 기록문화 창의 도시라는 비전. 네. 그러니까 기록문화 창의 도시 청주. 뭐 여덟 글자 내지 열 글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희 비전이 그래서 시민 문화력 강화라는 어떤 그 전략 목표가 있고요. 또 기록문화 브랜드 창출 그리고 창의 생태계 구축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전략 목표를 두고 국직한 17개 사업을 이에 따라서 하는데요. 글쎄요. 뭐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한다면 그냥 대충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시민위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시민위원제도. 예, 문화도시는 네. 행정기관이나 재단이 뭘 한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시민들의 예. 문화력을 강화하고 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서로 상호 추천하면서 그래서 그 청주 4개구를 대표하는 위원 20분을 이렇게 선임으로 해서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문화도시 여러 가지 이 사업을 방향을 만들어내고 정리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고 그래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시민 자율 예산제, 우리 청주가 이 시민 네. 자율 예산제에서 예산제라는 이런 제도가 적어도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다른 도시에 대단한 모범이 특히 되고 있는 건데요. 내가 사는 동네, 우리의 고민, 이슈들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발굴해서 드러내서 그것을 해결한 방안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시민 주체, 시민 스스로가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뭐 또 기록 문화라는 것들의 가치,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우리 동네 이야기들을 소소하지만 평범하지만 그러나 의미 있고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창의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록으로 가게 만들고 지난 시절의 기록을 오늘의 기록으로 만들고 오늘의 기록을 미래까지 이어가는 자산으로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동네 기록관을 15개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종의 그 주민 문화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그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우리의 현재 기록들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자는 어떤 전국 공모 사업 형식으로 하는 다음 세대 기록 활동 같은 것인데 이것이 뭐 문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기억이라든가 또 이야기라든가 또 마을 공동체에서 남겨야 할 유산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의 형식을 통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요. 뭐 또 청년들이 또 도시의 그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하는 청년 아이디어 사업이라든가 또 예술가와 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창작 열기와 그들의 그 어떤 그 어떤 그 기운을 저희들이 이렇게 북돋아 드리는 그런 기록문화 예술 창작 발표 활동 지원했는데 이 예술 이 사업은 저희 청주문화재단이 현재 20년이 넘었고 작년 기준으로 한 19년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예술가와 예술 단체에 대한 공모 지원 사업을 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광역단위에서 하는데 저희는 기록문화라는 우산 아래 그 전략하에 예술로 기록하다는 기치를 걸고 했던 것인데 예술계에서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아직도 더 개선해야 하고 확대해야 되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소중하게 잘 갖고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법정문화도시가 된 해가 첫 해가 작년인데 네. 작년 벽두부터 전대미문의 그 세계적인 감염병 팬데믹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뭐 저희 재단이 힘든 건 별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힘들었죠. 그중에서도 문화예술계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런 예술창작 발표 활동 지원은 예술가들한테도 많은 어떤 어떤 힘을 드렸던 사업으로서 숨통을 튀는 예. 네, 그런 게 좀 됐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처럼. 네. 아니 잠깐 듣기만 해도 듣는 것도 숨이 가빠져 들어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록을 만들고 우리들의 그 일상이 하나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또 미래의 기록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굉장히 그 귀에 좀 들리고요. 특히 그 예술인들의 경우는 그동안 사실 충북 도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다가 이번에 물론 기록이라고 하는 그 우산 속에서이긴 하지만 이쪽에서도 숨통을 트일 만큼 뭐 작지만 또 도움을 얻게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긴 하네요. 아 그러면요. 정말 재단에서 정말 수많은 사업들을 하시지만 올해 가장 그 빅 이벤트? 네, 네. 지금 현재는 아주 고품격, 고퀄리티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네, 네. 그 이제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는데 그 얘기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먼저요. 행사 소개하기 전에 아직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청주하고 공예? 왜 공예인가? 이런 얘기 아직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그냥 짧게 그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사실 그 질문은 왜 공예인가 청주가? 이런 질문은 제가 청주 오면서부터 저도 가졌던 질문인데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은 뭐 간단합니다. 청주에서 공예를 자랑스러워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 특히 외국에서 공예를 청주 공예를 더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저는 그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주의 공예에 뿌리가 없다. 사실은 그 당시 99년도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당시에는 이제 광주 비엔날레가 만들어지는 등 또 국제적인 그러는
그 어떤 그 문화 행사들이 소위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하는 시대인데 그 시절인데 우리 청주도 그런 어떤 그 물결에 쌓였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청주 공예인들이 당시 시장님, 나기정 시장님과의 어떤 그 자리에서 공예에 대한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그 희망을 말씀들을 하시고 문화시장으로 지금도 남아 계시는 그런 나기정 시장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번 해보자 한 걸로 시작됐고 그리고 직지를 그 인쇄해낸 우리 그 청주의 고인쇄 기록 문화 이것을 이것에 전맥되어서 공예라는 어떤 교집합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국제 행사가 어느 지역의 그 도시 브랜드를 높여준다고 해도 다른 어떤 국제 행사들의 소위 말해서 여러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은 저희 청주의 자존심으로는 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공예를 택한 것이 그 많은 질문 왜 공예인가 청주가 이런 질문 속에서도 20년 동안 해왔고 그래서 오히려 자랑스러운 브랜드가 됐고 콘텐츠가 됐다는 것 이것은 우리 청주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질문 접고 그리고 그런 답은 이제 더 이상 우리 필요하지도 않고요. 20년을 계기로 그럼요. 이제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그 공예비엔날레가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는데 10월 네. 17일 날 폐막식 때 네. 저희들은 청주 20년 된 청주와 공예를 완전히 공예도시 청주로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시와 함께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의회와 함께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지금 막바지 준비 마무리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공예 전통이 꼭 있어서 공예도시가 아니라 지금 네. 청주는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공예 작품을 보내고 싶어하는 도시 이것만으로도 네, 20년간의 우리의 큰 성과라고 지금 할 네,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공예 비엔날레에 다시 한번 이번에 어떻게 열리는지 그 주제와 기간은 말씀해 주셨고요. 네,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40일간 네. 공생의 도구라는 주제로 이제 열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개막인데요. 공생의 도구. 예, 공생의 네, 네, 네. 도구입니다. 근데 이 공생의 도구 주제에 대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일단 그 행사 소개부터 네, 행사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 이제 주제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예, 보완해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비엔날레든 큰 행사든 이제 본전시가 있지요. 그리고 초대 국가관 이번에 초대 국가관은 프랑스입니다. 유럽 공예의 한 중심, 세계 공예의 한 중심이기도 한 초대 국가관은 프랑스 한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주 국제 공예 공모전 신인 등용문이기도 하지만 기성 작가들이 자기의 그 역량을 다시 한번 공예 역량을 다시 한번 검증받고 싶어하는 아주 훌륭한 무대고요. 또 전통 공예 워크숍도 있고 공예 마켓 또 청주에 있는 7개 국립 공립 사립 미술관 박물관이 함께하는 그런 미술관 프로젝트도 있고요. 아트 브릿지라고 해서 네. 그리고 또 크래프트 캠프라는 이름의 그 행사 학술 프로그램들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이제 준비를 다 마쳤고요. 이제 본 이렇게 이제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전통 공예부터 현대 공예 그리고 업사이클 공예까지 세계 30여 개 나라에서 1000점 이상 1000점 이상을 네. 가지고 310명 네. 이상의 작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이 그 안덕벌에 이렇게 있는 문화재조창 그러니까 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라든가 첨단문화산업단지 동부창고 그리고 공예관 등등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이런 그 문화집적단지에서 공예가 어떻게 어떤 이런 그 산업 유산의 어떤 흔적이 있는 또는 그걸 토대로 하는 데서 공예라는 예술이 공예라는 어떤 그런 한 장르가 도시를 어떻게 빛내게 해주는지 도시의 삶을 그 가치를 높여주는지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주제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공생의 도구라고 네. 이번 주제를 정하셨는데 네네. 주제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좀 해주세요. 공생의 도구 얼핏 들으면 공생도 알겠고 도구도 알겠는데 그렇죠. 공생의 도구 그리고 공생의 도구 또 뭔가 이러실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사상가
작가이자 이제 그 학자인 그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의 저서가 있어요. 그 저서를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온 저서는 이제 공생을 위한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공생을 위한 도구인데 도구. 네. 우리말로는 이제 공생의 도구하고 같은 뜻이지요. 그래서 이분은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이 도구가 인간은 자신의 어떤 그 인간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의해서 도구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필요에 의해서 처음에는 최소로 만들어 가겠지만 만들다 보면은 그것이 과잉 생산이 돼서 오히려 도구가 인간을 지배하고 또는 그쵸. 도구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당하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그거 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스마트폰 중독되는 걸 누구나 걱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함께 풀어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이 책에 담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차용한 게 이제 그런데 하셔서. 바로 이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의 이 주제가 너무나도 잘 맞고요. 그리고 그래서 많이 만들어지는 과잉 생산되는 도구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많이 쓸데없이 그 도구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쓰지 않게 되는 건 마음대로 버리고 버리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나오고 생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공생을 위한 이 사회적 조건과 자연적 조건 우리 생활의 조건이 깨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요번에 대표 색깔도 녹색이고 제가 글쎄. 그래서 녹색 네, 오늘 보니까 네, 복장 넥타이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번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미중유의 이런 그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경종은 아무리 개인 사회가 도래해도 너 혼자 당신 혼자 살 수 없는 것이다.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그 울림을 그런 메시지를 준 정말 엄청난 어떤 그 문화사적 인류사적 메시지를 준 그런 아주 이벤트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번 공예는 이번 그 공생의 도구는 공예라는 것은 원래 손으로 인간의 필요에서 만들어낸 것을 그것의 미학적 개념을 집어넣은 게 이제 공예라 말입니다. 가장 좁게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그런데 그런 공생의 도구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 주제가 너무너무 적절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공예라는 것의 본질에 돌아가서 아 공예는 바로 이래서 시작된 거야 하는 것을 이반 일리치의 공생의 도구가 주는 메시지와 우리 주제 공생의 도구에서 내세우는 메시지와 우리 스스로 각성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번 비엔날레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는 가장 공예답고 가장 공예스럽고 그러나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울림이 큰 공예 비엔날레가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자신합니다. 네. 전의 주제보다 훨씬 더 정말 공예다운 데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막을 하면서 얼마나 준비가 힘들었을까 저희가 상상되거든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올 테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 랜선으로 관람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느라고 준비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또 너무 안 오실까도 또 걱정이 될 것 같고 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아, 뭐 세계 모든 행사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내가 어디 가고 이러는 거는 이 코로나 방역이 첫 번째 어떤 그 조건이자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예술 감독은 그 작품을 구성하고 연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 저희 모든 행정인들은 여기 코로나 방역, 19 방역에 전부 쏟는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안심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CCTV 32대를 더 신설해서 CCTV가 전시장에 80여 대입니다.
예, 그 CCTV를 네. 통해서 네. 그 혹시 사고 또는 그 사고는 뭐 안전사고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지만 일단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거리두기라든가 또는 동시간대 동시 입장객수의 어떤 분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오시고요. 또 저희들이 그 혹시라도 생길 어떤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상연락망 체계도 지금 거의 완벽하게 지금 구축하고 이제 점검하는 단계고요. 어쨌든 간에 뭐 저희 조직의 구성원의 95%쯤이 지금 벌써 접종을 마쳤고요. 그리고 또 그 직접 그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상대하는 분들은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다 마친 분들을 네. 우선적으로 해서 배치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 기본적인 어떤 그 뭐 소독기라든가 이런 건 기본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관람객들께서 정말 안심하게 또 안심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어떤 비중을 두고 어쩌면 작품보다 작품 변하지 않는 거지만 이것은 저희들 하게 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고 있음을 네. 말씀드립니다. 아유, 안심되는 말씀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직접 가볼까 하는데 네, 네. 예술 감독으로서는 네. 거기 오는 그 천여전의 작품 다 하나하나가 다 뭐 정말 사랑스럽고 기가 막힌 네, 네. 작품이겠지만 네. 그래도 이 작품을 좀 꼭 봤으면 좋겠다, 빠뜨리면 안 된다 할 만큼 추천하실 만한 작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런 질문은요. 네. 이 손가락 가운데 어떤 걸 더, 아니, 어떤 게 안 아파요, 또는 어떤 게 그렇죠. 제일 아파요 하는 것 네, 같은데 네. 다 아프고 그러나, 다 소중합니다. 네. 글쎄요, 이 작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저희들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뭐 이 그 함께 그 저 그 이 체험하는 어떤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뭐 Be My Guest라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 그런 데 있는데 이 관람객들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반강제 동선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어느 이렇게 동선을 안내를 직접 하는데 그런 강제 동선 속에서 눈에 띄는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뭐 이 자리에서 시간상 말씀드리면 거의 끝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물리아나라는 작가와 인도네시아. 예, 네. 우리나라의 한성재 작가가 콜라보해서 만든 엄청난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작품이 있는데 그게 네. 공의 탐험 바닷속으로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 무레나라는 작가는 이제 벌써 한국에 들어왔죠. 예. 네. 근데 이 코바늘 뜨개질로 이 상상 속의 바다를 이렇게 아하. 작품화하는 그런 네. 어떤 이 코바늘 공예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가의 그 작가가 우리 한성재 작가랑 같이 함께 해서 만든 게 바다 놀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뭐 문어서부터 모든, 모든이라고 좀 그렇지만 진짜 흔히 볼 수 있는 수십, 수백 종의 바닷속 생물을 뜨개질로 해서 만들어서 해놓은 건데 정말 우리가 동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러나 그 속에서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그 울림까지 함께 느끼되 기분이 우울하지 않게 네. 아주 즐겁게 각성을 하고 나가는 네. 네, 그래서 네. 크게 말하면은 어떤 인문적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술적 어떤 감동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네. 이건 꼭 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네. 물론 인터넷 또는 여러 가지 그 비대면으로도 보실 수 있지만 그렇죠. 예. 예, 더군다나 다른 모든 예술 작품 그렇지만 이 작품은 직접 와 보셨을 때와 이 화면으로 보셨을 때 차이는 글쎄요 1과 100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 인문적 힐링, 네. 예술적 감동, 아, 그 두 말이 굉장히 유혹적으로 들리네요. 네. 그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그 업무적인 질문 주로 드렸는데, 네. 우리 박 대표님은 원래 감수성이 뛰어난 시인이죠. 제가 시도 좀 읽고 했는데요. 이런 예술인으로서 문화 행정 맡으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그 문화 행정에 대한 평소 소신이나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공개적으로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문화행정을 행정학자들이 정의를 하지만 저는 문화행정을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인문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인문학 그리고 인문적 삶의 행정적 실천 행위와 그 과정 이렇게 저는 문화행정을 풀고요. 저는 그 뭐 세상에서 저만 하는 유일한 정의이긴 하지만 다음 책에 제가 그거를 그대로 이제 한 챕터로 풀어갈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행정을 소망스럽게 그리고 이상적으로 해나가려면 인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제가 먼저 있던 뭐 직장에서도 제가 책들을 직원들에게 인문학 책을 계속 생일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제 그 인문적 소양을 그런 깊이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곧 문화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그렇죠. 하지요. 그런데 이제 많은 뭐 일부 정치계에서나 보면은 문화라는 게 모든 거를 우리 생활 양식이나 태도나 이런 걸 다 문화라고 하다 보니까 문화행정은 아무나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특화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서열적으로 분절적으로 문화를 볼 때 이 보는 시절은 지난 세기까지고요.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를 앞에서 뒤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아래에서 위로 다 아우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문화고 그런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가 문화의 세기다. 문화의 시대라 하는 21세기를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성정부에서 감성정부로라는 책도 냈는데 저는 그 문화행정의 마지막 단계 저희들이 그리는 그 답이 문화행정이란 무엇이냐 그 모습은 뭐냐 이제 행정 이제 공공행정을 얘기한다면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또는 반정부기관 문화재단 같은 데서 하는 거니까요. 저는 문화행정이 뭐냐 바람직한 문화행정이 뭐냐 그러면 감성정부의 행정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감성이 받들어지는 지금까지의 이성만이 전부가 아닌 법령, 법과 제도는 이성으로 하는 건데 그런 이성이 하는 데다가 플러스 감성, 국민의 시민의 감성적인 어떤 그런 터치를 하고 그 울림을 보호해 주는 그런 어떤 정부 그런 정부가 펴놓은 행정이 문화행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박 대표님이 시를 쓰시는 것이 이 감성 행정을 펼치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향이 여기 청주가 아니시잖아요. 예, 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네. 예. 이제 저는 여기 청주에서 태어난 청주 시민으로서 네. 그 청주가 고향이 아니신 분이 청주에 오셔서 정말 청주의 문화를 위해서 고군분투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요. 그 외부에서 오신 분으로서 청주에 살아보시니까 청주가 어떻던가요? 청주는 네. 남한 우리 한국 지금 남한 땅에서 그래도 가운데쯤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통팔달로 다 이렇게 통하는 지역에 있어서 어디든지 이렇게 가기가 좋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는 곧 오기도 좋고 중심의 의미라는 얘기 있어요. 뭐 충청 북도 지역을 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륙지방이라는 특징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1500년 된 고도로서의 청주의 자존심이 늘 느껴져요. 그것은 오히려 청주 안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툭툭툭 느끼는데 그것이 때로는 설명에 따라서는 간혹 부정적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그 창의적 자산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가 고향이고 서울에서 오래 산 사람이기 때문에 청주에 와서 조금 답답함을 느꼈던 것은 어떤 그 반응이라든가 이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안 됩니다.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게 좀 적응하기 쉽지 않았는데 네, 네. 그게 바로 그 신중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면으로는 좋은 거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살고 있습니다. 장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거는 글쎄 단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인 면도 그러니까 많다. 신중하다. 제가 보면 네. 안에 있는 사람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좋은 점 이쪽의 장점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책 좋아하시죠? 뭐 겁나. 예. 워낙 책 많이 이제 보시는 분이신데 마음에 울림을 준 책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울림을 주는 책은 사실 많죠. 네, 네 그렇죠. 많죠. 많은데, 아, 글쎄요. 저는 울림을 주는 책은 사실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처음 읽었던 그 어린 왕자라든가 갈매기의 꿈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얘기는 많은 분들이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그냥 깨달음을 준 그런 책을 하나를 소개를 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 자체가 무지하게 어려운 책이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월터 옹이라는 학자가 1982년도에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뭐 우리 문화, 우리말로 번역한 거지만 이게 원래는 구술성과 문자성인가 그럴 겁니다. 영어로 하면. 근데 우리나라에 95년도에 번역돼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하기와 쓰기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들 말하기 말을 문자로 하면 그리고 글을 말로 하면은 이렇게 입으로 하면은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 소식적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게 경작에서 말하는 그런 대체제가 아니라 완전히 저 하나 다른 거다. 다른 핵이다. 이런 것을 저에게 깨우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쓴다는 것은 말을 공간에 멈추는 일이다. 그리고 쓰기는 우리로 하여금 말을 사물과 동일하게 생각하도록 한다. 쓰기는 예. 쓰기라는 것은 기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원초적인 그러니까 구술 문화 속에 말 그냥 문자 없이 쓰기 없이 구술 문화 속에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행동의 양식이지 이 사고를 표현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엄명은 그때까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말이 정리, 정돈, 정제된 것이 글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런 소시적의 그 어집지 않게 그것도 오랫동안 그래 생각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진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자인 월통은 구술성, 즉 구술문화의 이제 사고방식 이것과 문자성, 그러니까 문자문화의 그 사고방식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일을 제가 이승에서 하는 주된 업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준 책입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그 말과 그 글 사실 그것이 같은 상관관계로 표현만 달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네. 그렇게 차이가 있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저도 네. 지금 처음 듣고 그러니까 저도 작은 충격이네요. 예, 이 책이 95년도 번역되고 네. 제가 읽고 나서 저는 감히 그때 제가 마흔이 채 안 됐을 때인데 처음 읽고 나서 이건 고전이다 그냥 그려버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책을 한번 저도 예.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 그 좌우명 있으시죠? 좌우명 저는 수인산 애천명입니다. 적벽대전을 마치고 네. 그 제갈량이 네. 관우를 두고 유비하고 하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말이죠. 수인산 애천명이 그러니까 사람의 할 일을 다 닦고 그리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저는 20대 때 뒤에다가 말을 여섯 글자를 더 붙였습니다. 선즉통, 의즉통 그러는데 선하면 즉통 아니라 오르면 즉통 아니라 그래서 비록 좀 늦어도 어떤 이루어내는 것이 늦어도 선하고 바르면 결국에는 통하고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제가 좀 답답하다고 친구들이 그럽니다. 예, 그 수인사 대처명 참 고전적인 좌우명이지만 사실은 네. 가장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마 이게 필요한 그런 말일 거예요. 네. 네. 그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또 그 문화재단 대표를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니라 몇 개 지역을 돌면서도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셨고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은 아직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 하셨는데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제가 30대 때 어느 바닷가에 가서 100개 정도를 바닷가에다 글을 써서 5개만 남겨놓고 95개를 지웠습니다. 하고 싶은 예. 일을. 그 5개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건데요. 35년 사회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 예술 경영 그리고 문화 행정 현상에서 뭐 행정가 기획자로 하였지만 때로는 이론가로서
이렇게 그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잠도 쓰고 논문도 쓰고 평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현장과 이론의 상호 발전적 관계, 예, 그거에 주목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에 빠지면은 체계가 이렇게 깨질 수 있고 또 너무 이론적이면은 현장하고 괴리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경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화 행정가로서 또 예술 경영자로서 현장에 대한 생각과 이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결합하고 진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날까지 그냥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저작물로 남겨놓고 뭐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예, 그걸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일입니다. 예. 네, 꼭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문화행정의 중심에서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청주 시민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아, 제가 시민들이 저에게 늘 말씀을 주시니까 예,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청주문화재단은 이제 20살이 만으로 넘었는데도 정말 부족한 것도 많고 더 채워야 하고 그래서 이제 쑥쑥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서 늘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2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멋지고 아름다운 일도 많았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좀 아쉬운 일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뛰겠다. 청주의 청년 정신으로 네. 청주의 주인 네. 정신으로 다시 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도 선주통 의주통을 말씀드렸지만 선한 뜻을 선한 말로 주고받으면서 선하게 전개한다면 편다면 안 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항상 문화도시 청주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주야를 가르자 그 일하겠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그 좋은 도시란 시민들이 공기처럼 문화로 숨을 쉬며 사는 도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과 법정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그 중심에서 키를 잡고 일하는 박상원 대표를 초대해 문화와 관련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역문화의 힘을 키워 시민들로 하여금 긍지를 갖게 하고 코로나 속에서 준비한 공예 비엔날레가 모쪼록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